안녕하세요. 육군 행정직에 합격한 성지윤입니다. 수험 준비 기간은 2년 정도 했습니다. 시험 점수는 국어 84점, 행정법 92점, 행정학 76점을 받았습니다. 처음 시험 볼 때 너무 긴장을 했어서 이번에 시험 볼 때는 성실만의 크로 준비해서 시험 시작한 시간 반 전에 반을 마시고 시험 직전 반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많이 마시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도 주기적으로 계속 마셔줬습니다. 공무원의 특화된 강의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와우이들 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이들을 구입했고 와우이들을 선택했습니다. 또 와우이드는 모의고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 푸는 데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와우이드가 저한테는 가장 잘 맞게 공부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제가 가장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 시간이었었고 책은 모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봤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강의를 계속 틀어놨었는데 유승범 교수님은 문학 강의를 해주실 때 그냥 다 하나하나 읽어주셨기 때문에 이야기가 머릿속에 잘 남았습니다. 또 문학 같은 경우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저는 어려웠었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지문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루에 지문 하나씩은 꼭 보도록 했습니다. 행성법 같은 경우에는 책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위주로 무조건 공부를 했었고 제가 유일하게 회독을 성공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판례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고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표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표를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행정학은 그냥 정석대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회독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회독을 하는 게 진짜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냥 계속 강의를 들었습니다. 3화 강의 비출강좌 들었고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좀 생소한 문제가 많았다고 느꼈지만 신철수 교수님께서는 공무원 7급 시험 문제는 국어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중간중간 말씀하시면서 잘 보지 않는 부분을 틈틈이 챙겨주셨었고 강의에 나오는 생소한 부분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면접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원 동기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장세롱 교수님께서 지원 동기는 피드백 방향을 잡아주셔서 자신감을 얻고 보완해서 준비했습니다. 실제 면접 때는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갈등 경험을 물어보셔서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힘들었던 경험이랑 극복 방법, 성과를 낸 경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전공 질문으로는 행정벌과 징계벌의 차이를 말해봐라, 징계의 특성을 물어보셨습니다. 문장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엄청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성시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자리에 계셨던 분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셨습니다. 제가 전공 질문에 답변을 하나도 못해서 말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끝까지 예의있게 다 답변을 하고 나온 것이 좀 좋게 보시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무작정 최선을 다한다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해독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행정법 빼고는 해독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